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8시 저녁 8시 19분경에 지바현 북동부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40, 전원의 깊이는 40km고요. 지금 보시면은 경계 지역에서 발생을 했죠. 따라서 이것은 지바현과 이바라키현과의 그 같은 연장선상에서 같이 영향을 받고 있겠죠. 도쿄도와 매우 가깝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이 지바현과 이 이바라키현에서 계속 지금 양쪽에서 군발진이 계속 나고 있죠. 지바현, 이바라키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도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루가만 자체에 큰 사가미 대폭 트라프의 폭발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바로 여기에 또 후지산이 있죠. 후지산이 있습니다. 이 야마나시와 이 시조가 연 사이에 후지산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지바현 북동부의 지진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보시면은 이 전에 지진이 뭐였냐면은 이 전까지는 지진이 지금 후쿠시마에서 6시, 저녁 6시 16분에 지진이 났죠. 근데 그 전까지는 전혀 지진이 없었습니다. 이 바로 전해가 이제 도카라였죠. 이 도카라에서 22일 어제 지진이 있었고요. 그 11시, 저녁 11시 53분 이 도카라 열대 이후에는 지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갑자기 이제 이 후쿠시마 앞바다, 그 다음에 이 말씀드린 지바현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갑자기 후쿠시마와 이 지바현 이바라키 쪽에서 지진이 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또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큐슈와 시코쿠 간사이 뭐 난세이지도 뭐 저기 이 그쪽 도카라 쪽이죠. 이 지진이 났습니다. 어제까지만 어제는 이그 근역에서 지금 보시면은 우선 이건 이제 맨그이 네무로 지역이죠. 네무로에서 한번 지진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체크 포인트가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네무로에서 갑자기 이 큐슈 그다음에 시코쿠 이제 이 난세이제도 이쪽으로 갑자기 지금 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죠? 이오나다. 네무로에서 갑자기 홋카이도에서 갑자기 이쪽으로 왔죠. 이오나다로 마이치현에 이제 오이다 보이는데 그럼 갑자기 이 밑으로 내려온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보자. 가고시마 큐슈로 내려왔습니다. 가고시마고요. 그다음에 이 교토 간사이로 왔죠. 계속해서 지금 그 네무로 홋카이도에서 큐슈 간사이 가고시마 쪽으로 지금 내려오면 구마모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도카라 열도까지 또 내려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진이 그 이후에 없다가 저녁 6시가 넘어서 이제 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진이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얼마 6시 16분에 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바현에 8시 19분에 또난 겁니다. 그래서 체크포인트 두 개. 첫 번째, 이 네무로에서, 홋카이도에서, 새벽 1시 29분에, 이따 갑자기 이오나다를 이렇게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 큐슈 이쪽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갑자기 후쿠시마로 또 바뀌었습니다. 지진이요. 그죠? 5월 23일. 그러니까, 지금 크게 봤을 때 이겁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홋카이도 네무로에 있는 홋카이도에서 큐슈라든지 시코쿠 이쪽으로 내려왔다가 갑자기 또 5월 23일 날 후쿠시마로 내려온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상황을 파악을 해보면 대충 어느 정도 윤곽을 잡힐 겁니다. 5월 22일 날 새벽 1시에 후쿠시마 저기 그 홋카이도죠. 그러면 지진 양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진 양상은 전 세계 지진 양,
그 5월 21일부터 지진 양상을 보면 대충 나오겠죠. 그럼 보시면은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 마리아나 제도에서의 이 라인이 이 화산섬에서 지금 5월 21일 날 시작이 되죠.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을 공격할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이 공격이 이 오가사와라든 여기 오가사와입니다. 오가사와라 진이 또 나죠. 그래서 계속 이 라인을 간사이 뭐 교토 그다음에 그이 큐슈 뭐 난세이 제도를 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다음에 이 홋카이도 쪽을 친 것은 왜 그런 것이냐? 그다음에 이쪽 지금 미나미 도호쿠 지역을 지금 치면서 밑으로 또 내려온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죠. 세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홋카이도 쪽, 그 다음에 이쪽 라인, 그 다음에 미나미 도호쿠 쪽, 요세개 라인에 왜 바뀌었느냐? 이세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홋카이도, 그 다음에 도호쿠 동북 지역, 그 다음에 큐슈라든지 시코쿠, 그 다음에 간사이 요쪽으로 갑자기 내려온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세개 지진 상황을 보면은 우선은 먼저 이 위쪽에 그이 알류산 열도와 쿠릴 열도, 그 다음에 이제 캄차카반도 쪽을 보면은 대충 중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쿠릴 열도 쪽을 보죠. 쿠릴 열도 쪽을 보면 지금 5월 21일이죠. 2시 1분, 그렇죠? 우리는 이걸 보고 대충 파악하시, 그 홋카이도에 우리 그 5월 21일 날그 지진이 났죠. 네모로에, 그거는 이 쿠릴 열도라든지 알류산 열도 이쪽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그이 알류산 열도에서 지진이 나고 있죠. 알래스카 알류산 열도 쪽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요거에 영향을 좀 받았겠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쿠릴 열도 영향 받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그 말씀드렸듯이 이 미나미 도호쿠 후쿠오카라든 자기 저그 후쿠오카 저기 어디죠? 미야기현이라든지 후쿠시마, 미야기현이나 후쿠시마 이쪽의 지진은 이제 뉴질랜드 쪽, 뉴질랜드 쪽의 지진이 5월 21일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제 보시면은 이 월리스푸트나 5월 22일 이쪽 라인이 움직이죠. 뭐 여기는 휘지 정도로 보이죠. 통가 5월 23일 이쪽 라인이 움직이면서 이제 그 후쿠시마라든지 지금 그 이바라키와 이치바현 쪽을 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그것도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에서 지진이 났는데, 대만의 지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나미 도호쿠 쪽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그 미야기라든지 후쿠시마 5월 23일 날 화롄에서 그이 지진이 나면서 5월 23일 날 새벽에 나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온 거겠죠. 또 이렇게 위로 위쪽으로 치고 올라왔다. 대만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에 지진이 또난 것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또 지바현과 그 이바라키현 사이를 친 거다 지금. 뭐 그렇게 좀 판단을 또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건 저의 가설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은 있죠. 이그 마리아나 제도 쪽, 마리아나 법칙, 이 여기 보시면 화산섬 마리아나 이쪽에 다 오가사와라 이쪽에 이쪽이 헤드쿼터로서 이 컨트롤 타워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정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에 조정을 하는데 시작을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오가사와라는 시작은 이쪽에서 하되 시작 일본 본토의 지진은 이쪽에서 하되 이 지진을 크게 이 큐슈, 시코쿠, 간사이, 그 다음에 도쿄도까지, 그 다음 미나미 도호쿠 쪽, 그
그다음에 홋카이도, 이게 세 개로 구분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홋카이도 쪽은 홋카이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구릴열도, 캄차카 반도, 알류산열도, 알래스카 쪽이라든지 남미,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남미 쪽 이쪽의 지진들, 중미라든지요. 그다음에 이쪽 라인. 이 미나미 도호쿠의 도호쿠라든지 이바라키 지바현 이쪽 라인은 이제 말씀하신 뉴질랜드와 타이완, 대만의 지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난세이 제도와 이 큐슈 시코쿠 간사이 이쪽 지역은 직접적으로 이 오가사와라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뭐 화산섬 오가사와라 뭐그 저기 이오지마 그다음에 오가사와라 만약에 뭐 치치지마에서 아버지의 섬에서 뭐 이치제도에서 하치쇼지마 올라와서 그다음에 또 이즈 오오시마키로까지 올라오면서 계속 우리가 팡팡 벗던 거죠. 치고 올라온다는 거죠. 올라오고 나서 이제 이렇게 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마모토를 치면서 구마모토에서 중앙 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이제 뭐 오이타, 에이메, 카가와, 뭐 오사카, 나라, 뭐 기후, 시조오카, 도쿄 23구, 다마시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간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좀 데이터를 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는 감사드립니다.